엄마 잘 읽어줘. 안녕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짜잔! 바로 황부자의 며느리 뽑기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먼 옛날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황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황부자에게는 결혼할 나이가 된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그래서 황부자 부부는 어떤 며느리가 좋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대감, 우리 아들도 이제 혼례시킬 나이가 되었으니 좋은 며느리감을 찾아봐야겠어요. 우리 집으로 시집올 처녀들이야 많고 많지만 겉모습만 보고는 참된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참으로 난감하군. 황부자는 겉모습만 반듯한 아름다운 며느리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원했지요. 어떻게 해야 좋은 며느리인지 알아본 다음 옳거니 시험을 쳐서 답을 찾은 사람을 며느리로 삼으면 되겠군. 허허허허. 무슨 시험을 치르시게요?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오겠다는 처녀들에게 쌀 한 대, 콩 한 대를 주고 한 달을 지내라고 할 참이니 별당 할멈에게도 그리 말해주시오. 뭐라고요? 한 달이요? 쌀 한 대, 콩 한 대로는 한 달은커녕 열흘도 힘들어요, 여보. 하지만 황부자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며느리 뽑기 시험을 치른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참하고 좋은 처녀들이 시험을 치르러 찾아왔지만 모두 열흘이 채 되기도 전에 줄임배를 잡고 포기하며 돌아갔지요. 여보, 이러다 우리 아들 장가도 못 가고 늙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이라도 며느리 시험을 그만두시는 게 어림없는 소리. 분명 현명하고 좋은 처녀가 있을 테니 기다립시다. 황부자는 분명 시험을 통과할 처녀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이었지요. 순이라는 처녀가 황부자 집에 찾아왔어요. 순이를 본 황부자의 아내는 참하고 귀해 보이는 그 처녀가 너무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시험도 없이 바로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황부자는 그럴 수 없다며 다른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순이를 별당 할멈에게 데려갔지요. 황부자의 아내는 순이가 다른 처녀들처럼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까봐 안절부절했어요. 할멈, 할멈, 저기 다름이 아니라 이 시험에 통과하는 법을 아시면 할멈이라도 꼭 저 순이라는 처녀에게 알려주세요. 네? 그 모습을 본 황부자는 시험은 공평해야 한다며 절대 그러지 말라고 호통을 쳤지요. 다른 처녀들과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 쌀 한 톨, 콩 하나라도 더 가져가지 않게 잘 세어서 주게나. 네. 별당 할멈은 순이가 얼마나 견디다 돌아갈지 궁금했어요. 처녀는 얼마나 지내다 갈 건가? 네? 전 한 달을 다 지내고 꼭 이 집 며느리가 될 거예요. 정말? 꼭 그렇게 되길 바라네. 그러나 별당 할멈은 순이의 말을 믿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이 집을 다녀간 수많은 처녀들은 모두 순이처럼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했거든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순이는 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쌀과 콩을 아끼지 않고 듬뿍 퍼냈지요.
그 모습을 본 별당 할멈이 놀라 순이를 말렸어요. 아이고, 그거 한 달 동안 먹을 양인데 그렇게 예쁘게 밥 짓다가는 일주일은커녕 나흘도 버티지 못한다고. 에이, 걱정 마세요, 할머니. 단 며칠을 지내도 배부르게 지내야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밥을 지을 테니 할머니도 저와 같이 식사하세요. 그렇게 별당 할멈 말대로 일주일이 채 가기도 전에 쌀과 콩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지요. 순이는 별당 할멈에게 찾아갔어요. 할머니, 저 부탁이 있어요. 혹시 동네에 일거리가 있으면 저에게 가져다 주시겠어요? 응? 일거리는 뭐하게? 별당 할멈은 앞서 지나간 다른 처녀들과 다른 순이의 모습에 놀랐지요. 오늘부터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겠어요. 쉬운 일, 어려운 일 무엇이든 잘할 자신 있답니다. 순이의 말을 들은 별당 할멈은 기뻐하며 이 사실을 황부자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허허, 앞으로는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살겠다고? 참으로 기특한 처녀일세. 그제서야 황부자도 조금 안심을 했지요. 순이는 별당 할멈이 가져다 준 빨랫감과 바느질감을 꽤 한번 부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순이의 야무진 손으로 더러워진 옷도 새 것처럼 재탄생했지요. 황부자네 사람들은 그런 순이를 보고 기뻐했어요. 드디어 한 달이 되고 시험에 통과한 순이는 황부자댁 며느리가 될 수 있었지요. 드디어 우리 집에 참하고 귀한 며느리가 생겼어. 그러게요. 당신 말씀대로 똑같이 시험을 치르길 잘했네요. 그렇고 말고, 스스로 일을 해서 번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의미 있게 돈을 쓸 줄도 아는 것이오. 약속대로 황부자댁 며느리가 된 순이는 그 후로도 지혜롭게 생활한 덕분에 더 큰 부자가 되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